자, 마운틴 블레이드 워밴드 팬돌의 예언 이어서 가야죠. 샌드박스형 ARPG 게임으로 높은 자유도와 중세 전투, 대하고 광대한 모드의 유저 한글화가 되는 게임입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이어서 가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오늘 요즘 유튜브 트위치 클립에 재밌는 클립 많더라고요. 오늘 시간이 되면 오늘, 안 되면 내일쯤에 클립을 전부 묶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내 방송이 그렇게 재밌었던 적도 있었구나. 어찌됐건 재밌는 게 많아서 합성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지금 세력 관계가 전부 초기화가 됐죠. 한번 전쟁 관계에 들어간 다음에 용병리를 한 다음에 이제 뭐 동료만 적당히 모아서 가 아니라 아벤토르와 살레온의 공방을 먼저 사는 거를 중점에 두겠습니다. 공방이 충분히 많긴 한데 있으면 좋으니까. 안녕하세요. 부하들은 도망칠 수 있을 만큼만 두고 아직 병사를 보충하기에는 약간 좀 부담이 심하네. 척후병 위주로 한 다음에 도망다니면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살레온 거 먼저 하는 걸로. 잠깐 쉬고 온다 그러고 딱 멈춰놓고 계속 편집과 알아봤더니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훈련 교관보다 이제 길찾기가 더 좋을 단계겠죠. 팬더로 유튜브 1화 보고 왔어요. 그거 어떻게 봤어요? 나 어제 댓글 써있길래 눌러봤거든요. 목소리 극혐이더라고요. 그때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때 시점이 어느 때지? 잠깐만요. 제가 그 당시에 그때가 언제적이지? 그때가 제 너무 힘들어서 목소리 그거 들어봤나요? 아, 이제 보고 깜짝 놀라서 영상 지울까 했습니다. 목소리 딱 들어보고 언제 거야? 이게 17년 5월 23일. 야, 방송하고 2개월 안 됐을 때네. 야, 나 목소리도 깜짝 놀랐어. 저런 목소리가 나온단 말이야, 인간한테서. 거의 뭐 살인마한테 목 졸리고 있는 목소리가 나와서 충격적이더라고요. 되게 놀랐어요. 클립이 수백 개가 있더라고요, 제 클립이. 그 중에 50개를 추려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영상으로 연결하기 좋은 것들, 너무 길면은 좀 보기 힘드니까 추려서 지금 완전히 잘라놨거든요. 유튜브에 업로드가 될 예정이고요. 제가 여태까지 올린 영상 중에서 격이 다르게 재밌을 것 같아서 정말 기대되네요. 시청자가 만들어준 컨텐츠. 야, 제 영상 중에서 하이라이트 클립이 그렇게 많이 있을 줄 상상도 못했어요. 수백 개가 있더라고요. 있어봤자 한 몇 개겠지 싶었는데 특히 JD님이 많이 참여해주셔서 많은 클립을 남겼습니다. 감사한 부분이고요. 빨리 침묵질해서. 사실 마블은 노가리 깔라고 항상 이런 말 하지만 노가리 깔라고 하는 게 주력이기 때문에 오늘 노가다도 하면서 가도록 하죠. 아, 어제 밤 셀 뻔했잖아요. 너무 여기 영주가 왕이 여기 왕이었나? 아, 브레누스 물어보고 그 다음으로 이제 왕이랑 침묵질 해야겠네요. 아, 잠깐만. 뭐랑 싸우는 건데? 도굴꾼이랑? 아, 합류해야지 그럼. 어떻게 나도 노잼 방송에서 그렇게 재밌는 거 잘 추려냈는지 모르겠네. 보면서 내가 이런 말을 했단 말이야. 말이 뇌를 안 거치고 나가니까 위험했어. 보고 느낀 건데 확실하게 스타크래프트랑 와치독스에서 대화거리가 많이 나오네. 스타크래프트가 영상거리가 나오고 와치독스가 대화를 할 만한 거리가 나오네. 괜찮더라고요. GTA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한번 해봐야겠다. 스카이림은 하나도 없음.
다 잡음. 요즘 되게 편집 프로그램 잘 나왔더라고요. 나는 편집 프로그램이라는 자체를 처음 봤거든요. 오늘 찾아보면서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냥 나도 할 수 있겠던데 나중에 좀 공부 좀 해봐야겠어. 브랜노스 왕이랑 아 저도 할 예정은 있습니다. 잠깐만요. 일단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 브랜노스까지 보고 버블한 마을. 근데 제가 설정 맞추는 법을 몰라서요. 버블한 플스랑 닌텐도랑 봤는데 캡처보드가 들어간다는데 버글랜 버블한 아, 꼭 이렇게 찾기 어려운 데 있더라. 어딨어 버블한 버블한 버블한. 제가 커말못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알아보려면은 조금 버블 저쪽에 있어? 그렇게 뭐네. 아 저기 있어? 일단 한 명씩 하죠. 헷갈리니까 버블한테 가게. 그 정도는 쉽게 회피하지. 아 깜짝이야. 200명인 줄 깜짝 놀랐네. 어 모아서 도망갈 수 있을 만큼 모아둬야 되기 때문에 사이가 떨어져서 오질 않네요. 아무도. 특히 제가 풀수를 솔직히 저는 풀수 4는 아예 없습니다. 저 내자. 풀수 2 때나 많이 했는데 풀수 2 게임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약간 이제 구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그런 거를 하면은 약간 이제 새롭지 않을까. 신작 게임 해도 어차피 인기 스트리머가 다 하면은 저까지 이제 안 내려오니까. 아 왕 여기 있네. 왕 270밖에 없어? 일거리 있나요? 공정한 그래 세금 걷어오라고. 어, 괜찮이 굉장히 편한 걸로 나왔네요. 약간 막고 있네요. 발라닐 마을. 발라닐 아까 봤던 데잖아. 여기네. 아까 봤던 데 아니구나. 자, 빨리 가죠. 세금을 징수한다. 울리기랑 침묵지를 위해서 발라닐 따위는 버리겠습니다. 5분의 1 준다고 하니까. 저는 항상 마블 할 때 공방을 먼저 다 세우고 시작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번도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거의 다 세우기도 했고요. 무려 8시간 가까이 6시간이었나? 갖다 버리고 했기 때문에. 자 가자. 무관심해? 오우야 오우야 공방 두 개 정도 금액은 침묵질 하다 보면 충분히 찰 것 같고 돈도 어느 정도 찰 것 같으니까 강한 병사가 있으면 고용을 해서 호의로 쓰도록 하죠. 소시지 맛있겠다. 야 대박이다. 솔직히 여태까지 게임 한 것만 막 올렸잖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하이라이트를 편집해서 올리게 되다니. 어, 나도 이 정도면은 약간 이제 퀄 좋은 유튜버 아닌가? 기대되는데? 좀처럼 안 나오는 어딨니? 그렇지! 잡아야겠다 전투로. 유튜브가 내 유일한 이제 유입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생방송으로 유입되는 건 없고요. 무컨 왜 저렇게 크냐? 아 잠깐만. 아 야 너무 아 이거 야 얼마야? 260원? 아 그 정도 괜찮아. 왕 어딨어 왕? 왕 어딨니?
그림도 있네. 살레온 근방에 있다고? 살레온 근방인데 왜 저렇게 악당들이 많아? 267이었지. 왕블릭. 그렇지. 뭐 또 할 거 있냐? 오, 솔직히 할 만하네. 어, 저거 하면은 될 거 같은데. 어디 보자. 부대에서 뭐 15명 살레온 신병 있고. 할 만하네. 보병이라 그랬죠? 보병 쪽으로. 보병들 15레벨짜리 기다리기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레벨도 있구나. 내 추가하고 최대한 추가해둬야겠다. 탈영병들 활잡이. 아, 저런 애들이랑 싸우면 소모되니까 대기 좀 하면서 이거를 양성하는 동안 브레너인한테 가야겠네. 브레누스한테. 브레누스 합류 안 해서 저 군대? 최대한 안 싸우면서 가야 되는데. 큰 까마귀 보리스경? 야, 피똥 싸네. 버블 안에 있다 그랬나? 당연히 저기서 나왔겠지, 이제. 물어볼 녀석 없나? 야, 딸들? 숙련 민병. 아, 좀 걸릴라나? 15시면 금방이지. 15레벨짜린데 높은 것도 아니고. 와, 이거 어떡하냐 저거. 브레누스한테 빨리 가야겠어. 브레누스 윈도우 업데이트 한번 하면 방 설정이 다 초기화 돼서 내가 불안해 죽겠어. 레버런 마을 근처에 있다. 레버런 마을, 레버런 마을 여기네? 못된 짓 하고 있었구만? 아, 불안하다 야. 레버런 마을 금방이면은 7,000원 얼마 있어? 만원? 빨리 공방 세우자. 레버런 가깝네. 잡혀간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은데 적들? 아, 여기 있네. 어떻게 너희 둘이 잡혔냐 딱. 이쁘게 구경 좀 할까 우리? 아, 도와주면은 뭐 주지 않을까? 아, 또 돈 내야 되잖아 그럼. 아, 도와준다고 친목질 올라갈 만한 양이 아니다. 빨리 이겨. 천인데 지겠어. 누가 브레누스니? 여기 있구나. 야, 금방 올리겠다 얘도. 나의 형제를 보냈어. 구출해줘. 어, 그래. 가자. 그니까 어디 있다는 거야 결론은? 마라스 성. 이것도 사람 힘들게 가는구만. 저거 하고 오면은 바로 공방 하나 되는 거 아니야? 아, 저거 성 하나 한번 들어갔다고 뭐라 그러겠어. 그러면은 돈 내고 하지 뭐. 5,000원이면은 해줄 텐데 침묵. 일단은 공방이 중요하니까 가능하면 빠르게 거슬리니까. 아, 잡혀갈 것 같은데 나. 잡히면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나 이길 수 있을 만한 스펙이 아니야 솔직히. 무쌍해서 그래도 뭐 하기로 한 거 해야지. 영주한테 싸워달라 그러면 될 겁니다 아마도. 너도 못 이길 것 같은데? 일단 들어가자. 아, 길이 있구나.
깜짝 놀랐네. 야, 되게 아늑한 데 있다, 야. 될까? 힘들 것 같은데? 내가 한명 몫을 못하면 제가 잡아야 된다는 건 제가 어떻게 이겨? 왕이면 내가 모르겠는데. 아, 이거 위치도 너무 헤리야. 하나, 둘. 아, 저못 이겨. 군단병이야. 군단병 되게 세거든요. 그럼 뭐, 화평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뭐. 병사 훈련이나 시키자. 시간 끌지 말고. 보병 나오네. 아, 좀 아까운데, 저건 좀. 도와줄 건덕지가 없을까? 침묵할? 돈 주면 되나? 돈 주면 침묵해주지 않을까? 끼를래. 오! 당연히 걔는 안 들어오네. 중장병, 민을창병, 보병 위주로 가겠습니다. 무장공병 좋고요. 보병 하나. 아, 기병이랑 기족은 약간 부담되는데. 됐어, 하지 마. 꼬여. 아, 지금 보병 위주로 그냥 갈게요. 괜히 하다 운영하다 꼬이면은 괜히 막 민감해지거든요, 사람. 힘들어지거든요. 보병 10명 더 남았네. 민병. 아, 여섯 개 양성이야? 아, 여섯 개였어. 야, 어딨냐? 울리가. 아니, 울리가한테 가야지, 울리가한테. 울릭한테 가라고, 울릭한테! 울릭! 대충 찍어도 이거보다 잘 맞겠다, 야. 울릭 어딨니? 야, 아직 안 돼? 와, 한 명, 아, 가참, 이거. 내일 아침이 되겠다. 그렇지. 병사 드리러 왔습니다. 오, 3이나? 좋지. 힘들었어. 살레온 하고 오면 되겠네요. 브레누스가 문제네. 꼭 한두 명 남은 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리 처단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만드. 2,000원? 길마. 아, 그런 거. 공방. 그렇지. 브레누스 남았다, 브레누스. 그냥 해버릴까, 그냥 확. 그럼 이제 올된거 아니야, 전부. 확인할 거 없겠지? 그냥 다 됐겠지? 이러면 이제 두 번째 목표가 동료 모으기. 동료 상성 같은 걸 모르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참고를 해서 했기 때문에 뺄거 없죠, 뭐. 너 비싸. 저번 애가 레살다이란이 들어간 조합이었거든요. 내 기억에 맞다면 레살다이런이 아닌 조합으로 하자. 펜도르의 예언 동료. 동료. 조합. 그러니까 동료 조합이 4개가 있고, 여기서 이제 레살다이란이 들어가는 데가 어디야? 레살이라고 쳐보면 되지. 레살이 안 들어간 데로 가면 되겠네. 사조합에 들어가고, 사조합이 롤랭, 조셀린, 다이에브, 지기스문드, 레슬리, 카베라, 레살다이런, 줄리아, 보아디스인데 얘로 했던 것 같거든요? 종합치가 뭔지 모르겠네. 52.
그러면은 추가 영입해서 숫자가 뭔지 모르겠다. 아, 숙련도 기준 추가 종합치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보아디스 프레드릭이 추가되는 안센 보아디스 프레드릭 레인. 아니 두 번째 조합이니까 아돈자 도노반 카심 에디스 라바 사라 롤랑 조셀린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적어놔야겠다. 하다가 안 맞으면 몇명 빼야겠네. 댓글로 띄우죠. 이 조합이 지금 이 조합을 하면 된다. 채팅창 뜬 거냐? 아, 이 조합을 하면 된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잔잔하죠? 그러면은 이 조합에서 지금 부대원에 있는 게 아돈자 있고 카심 있고 라바 있고 안센이 빠져야 되네. 안센, 안센아, 제일 먼저 온 놈인데, 야 가라. 나중에 가라 안센아. 아, 지금은 좀 오반 것 같다. 썩은 돼지, 썩은 돼지 먹을래? 얘네 왜 이렇게 잘 맞나 했더니 조합이 맞는 거였구나. 찾아보죠, 그럼 이제 슬슬. 전쟁도 끝나면서 친목질 될것 같으니까. 공포의 군단. 어디, 줄 율리아? 아, 율리아 없죠? 도노반 있네, 도노반 데려가고. 도노반 데려가, 도노반. 얼마 있는데? 아, 애매하게 있네, 있어도. 대기하면은 들어오지 않을까? 도노반 그 등짝을 보자 아닙니까? 베르세르크에? 마음에 안 드네요. 얼마 남았지, 정상까지?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왜냐면 이래저래 했기 때문에. 하루. 가겠는데, 도노반? 뭐, 다른 놈 오겠지, 뭐, 그럼. 총몇 명이야? 셋, 여섯, 아홉, 10명 있어야 돼. 10명이야? 좀 오래 걸린다? 이틀인데? 3일? 아직 있냐? 아직 있구만. 딱 기다려. 얼마 안 남았어. 대기해. 그렇지. 딱간거 아니야? 아니군요. 도노반. 자, 모이고 있어. 도노반이 제일 세지 않을까? 3천원이 나왔는데. 와, 총 써, 너? 총알은? 총알 없어도 돼? 야, 건방이네, 심지어. 13에, 야, 200이나 먹네. 굉장히 세네. 물론 이 모드에선 전혀 안 세지만 괜찮은 것 같은데. 아돈자는? 아돈자도 열심히 싸워야지. 파이팅 해야지. 단기님 찍혀 있냐? 응, 찍어 그럼. 내가 단기님이 있을 내가 활이 화살이 있었을 텐데 누구 줬지? 라바 줬구나. 그럼 됐네. 자, 다음 도시로. 10명이나 되기 때문에 한 명이 빠지고 지금 5명, 4명인데 빨리 모아야죠. 자네가 가진 기술. 딱히 뭐줄거 없는데. 빈첩이라 주자. 감지 포인트, 시야거리, 길찾기 상승. 다 필요 없죠? 단기님, 너도 활이야? 괜찮다, 되게. 호감이다.
화리면 뭐 평탄 치니까 정면에 안 내보내도. 아, 에토스 갔다가 가야겠다. 굳이 이제 무역을 할 필요도 없죠. 시민 맞니? 다이에브 우두센, 아돈자, 도노반, 카시, 메지즈, 라바, 사라, 롤랑, 조셀린, 보아디스, 프레드릭 없네. 가시고요. 청년 보기 야노스. 돈 되냐? 6,000원 있는데? 비싸면 안 될 것 같은데? 에디즈, 에디즈 있다. 에디즈 하나 킵. 더 비싼 놈 없나? 돈이 필요한 농부가 여기. 아, 너무 비싸다 야. 페나다 마을 가라고? 오케이, 올라가야 되지. 야, 에디즈 쎄 보이는데? 장비 좀 보여줄래? 어, 야, 기마병이야? 기마 공병이야? 건방에? 어, 굉장히 좋네, 조합. 어, 타임 5에다가 당기님 6이야? 되게 세네. 좋은데? 벌써 바닐라보다 센데, 벌써? 그래. 어디, 뭐, 어디, 야노즈라고? 안, 불타오르고 있으면 못 구해줘. 페나다 마을? 아, 이미 불길 올랐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 아, 노상강도? 가자. 그냥 잡지? 몇이었는데 레벨? 일로 모여봐. 밀집해, 밀집해. 어우야, 밀집해, 밀집해. 그렇지, 못 빠져나가게 하면 되지. 아, 잠깐만, 잠깐만. 어, 더럽게 든든하네. 그렇지, 그렇지. 돌진, 돌진. 저 녀석 저거 내가 잡는다. 꼈지, 지금 딱 꼈지. 이리 와, 어디가? 야, 말, 말이라도 높여봐. 야, 되게 든든하네. 아이씨. 그렇지. 와, 1피해라고? 와, 나 죽었어. 쇠낸데. 다 이기죠? 저 이기 때문에 센 놈들이 따로. 그치? 질 수 없지. 양손인데. 포람인데. 스페이스바 누르면 더 빨리 이동하네요. 방패 깨졌고. 아, 그렇지. 강하다. 얘네 강한 것 같은데? 레이브스턴 공병들? 딜 다 잘 박히네. 세네보다 잘 박히네. 말을 못하겠어. 언어장애가 됐나봐. 아. 바다가 좋아. 포로를 구해내거나 몸값을 지불하라고? 잠깐만요. 아, 내가 지불하면 되는 거야? 아, 그래도 침묵돼? 아, 그래? 지금 봤네? 어딨어? 영주한테 물어봐야겠다. 영주야, 어딨니? 나 돈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뭐 어떻게 싸게 먹히겠지. 오래 있었잖아? 저렴하게 나와주지 않을까? 그래서 군단장한테 물어보자. 군단장! 어떻게 물어봐야 되냐? 마라성 가자 그냥. 어우, 야, 저게 와? 누구 있냐 성에?
빕사 딜? 당연히 안되지. 아 누구 오실 분 없나? 티는 티투스야? 어쩌 좀 많다. 다른 데나 가자. 지금 중요한 건 여기 동료니까 나중에 하면 되지. 아벤투르는 뭐 하나밖에 없는데. 와 저걸 사기하네. 아 보아디스 있다. 보아디스랑 보아디스만 있네. 보아디스 보아디스 얼마지? 구역하고 오면 되지 않을까? 토바 갔다가 아 뭐야 이기지. 어 전투 전에 은근 약하기 때문에 이길 거라고 믿습니다. 뭐 해봐. 보병은 앞으로 가고 공병은 뒤로 가라. 딱 써 딱 써. 퍼져 퍼져. 여기에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그렇지. 아주 이쁘게 잘 까먹었죠? 그렇지. 아주 이쁘게 먹었죠? 그렇지. 아유, 아주 이쁘게. 잠깐만. 떴어. 어. 그렇지.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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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내려 말 말 쏴버려. 돌진 돌진 돌진. 야 왜 궁병이 더 튼튼해 보이냐 보병보다. 어디서 덤벼. 나도 이제 한 닦아리 한다 이 말이야. 장비 나왔다 이거야. 숙련도 나왔다 이거야. 다 덤벼. 유튜브 제목이랑 똑같이 해야겠다. 방제 유입이 없다. 판타지 모드 플러스 전쟁 게임 최고 난이도. 이 정도면 되겠지 뭐. 어 활동적인 준마라고? 부쩍 땡기는 걸. 야 돈 많이 벌었다 이걸로 사겠는데? 동료들은 안 챙겨주겠습니다. 다 갖다 팔 거기 때문에. 거절해도 되잖아. 손해볼 거 없잖아. 거절할래. 바빠 죽겠는데 무슨 거절이지. 간다 그러고 안 가도 되는 걸로 아는데 일단 거절해. 귀찮아. 보아디스 먼저 하자. 쟤 비싼 놈이니까. 되겠지? 될 것 같네 딱 봐도. 야 돈 왜 이렇게 많니? 보아디스 비싸봤자 얼마나 하겠어. 한번 보고 가긴 하자. 우드센. 어이 바뀐 것 같아. 큰일 났는데? 쟤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이동한 것 같은데? 보아디스? 아쉽 그럼 빨리 가봐. 아 있다. 숙녀분 제 부대 온 걸 환영합니다. 이걸로 몇 명이야? 제일 올리자. 헷갈린다 이름 너무 길어서. 셋 일곱이니까 하나 빠지고 여섯 명 세네 명 남았네. 보아디스는 가장 비싸기도 하고 아마 거의 최강급 동료들 중 하나인 걸로 압니다. 리바 리바도 민첩 올려야지. 활 올려? 활 다 줘야겠다. 그냥 하나씩 다. 안센 안센이는 갖다 버릴 건데 어떡할까? 안센이는 필요가 없는데?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보아디스 좀 보자.
야, 장비부터 때깔이 다르죠? 내 장비보다 약간 꿀리네요. 나보다 꿀리는구나. 나보다 세야 되는 거 아니, 장비? 능력치는 훨씬 낮죠? 이 녀석으로 꿀좀 빨겠습니다. 지능. 훈련 교관 하나랑 노획 있고 전략가 있고 포로 관리 찍자. 도망가면 안 되니까 이제 걔네들. 영주도 괜찮을 것 같고 나중 가면. 톨바 했으니까 날타로도 가. 몇명안 남았으니까 뭐 이제 뺄까 얘? 안센? 지금까지 고마웠고 뱉어내. 잘 가, 6명. 여행자, 음유시인, 용병, 카베라 어때? 카베라 안 되네? 아, 됐어, 그럼. 돈도 없다, 야. 팔아주고요. 동료 장비는 나중에 한꺼번에 맞추겠습니다. 비싼 걸로. 깔맞춤에서 전쟁터에서 봐도 구분 가게. 신갈신갈! 어딨냐? 롤랑경. 있다. 롤랑. 롤랑경 얼마지? 한 8,000원 할라나? 5,000원? 야, 그럼 이거 대기했다 가야겠네. 갔다 오면은 무역으로 다 벌어뒀겠지 뭐. 소금 주세요, 소금. 저기 소금 잘안 사가던가? 야, 소금 안 되지. 보는 눈 있는데 나도. 소금 180 이하야. 졸전이야, 졸전. 70원은 남아야 단가가 맞지 말이야. 아이, 뭐니 이게. 50원? 되긴 하자. 이번 정산이 저번 정산이랑 꽤 지났죠? 충분히 들어올 것 같습니다. 한 하루 이틀? 들어오네, 바로. 어딨니, 롤랑? 싸게 싸게 들어와. 새벽에 기사 다녀? 계약하지요. 8,000원. 장비가 좋나 보다. 롤랑이 더 좋은 건가, 그냥? 제일 센 놈인가 본데? 역병으로 가자. 활의 양손검? 대박이지. 야, 너왜 이렇게 비싸게 먹냐? 장비 별로 안 좋다. 나 되게 좋은 거 끼고 있었구나. 포라메, 귀족검에. 굳이 하자면 단기님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레벨업도 못하겠다. 너무 높아서. 아, 되게 세죠? 숙련도 400이네요. 전략가. 가자. 나 12레벨. 이걸로 7명, 2명. 뭐 남았어, 그럼? 사라 없죠, 사라? 사라 없고 조셀린 없네. 그리고 프레데릭, 사라, 조셀린, 프레데릭. 사조프. 오늘 많이 하는데 공방 하나 남긴 했는데. 괜찮다 오늘. 삘이 좋다. 살로운 거 바꿔서 평화. 퀘스트 취소. 좋아, 바로 가면 되겠네. 율리아 없고. 사라, 조셀린, 프레드릭. 사조프. 프레드릭 되는 거 맞나? 모르겠다, 그걸. 하만드. 당장 안 나와도 어차피 돈이 없기 때문에. 프레드릭이 제일 비쌀 것 같네요. 한 4,000원 하겠죠, 뭐. 밥 충분히 있으니까 그냥 가죠. 여기도 소금이 싼가 보다. 양이 많네. 모험가. 홀룸 상인. 저 퀘스트 안 깼네. 센터풀 가야겠다.
뭐야 얘네. 어우 야 센터볼. 동료 잘 맞았는데? 내가 갖고 있던 애를 이렇게 활용할 줄 몰랐는데? 바클레이 모험가 잘 안나온다. 역시 몇명 안나오면 진짜 안나와. 아철 너무 비싸죠? 저쪽 선으로 가겠습니다. 가는 길에 증식 좀 해주고. 궁병 좋으니까 보병들을 소모성으로 쓰고 궁병들을 이제 원거리 딜로 해서 약간 남겨나면서 상위병종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싸우겠습니다. 가장 낫지 않을까 그게? 야! 그렇게 세다고? 야! 센데? 모닝스타 하나 위층도 있는 거야? 됐어 없을 것 같아. 오 좋아 보이는데? 야 이게 더 좋긴 한데. 아 공수전에 느려? 근데 솔직히 이게 낫지. 솔직히 저게 낫지. 샵으로는 동료 주자. 똥템 끼신 분 카시미니? 아니야 카시미 있을 거야 장비. 아 양손이잖아 너. 괜찮은 끼고 있는데 샵으로 좋은데 찌르기 없어가지고 선들 약간 딜러스도 없고 너가 나을 것 같다. 아 좋은 끼고 있네. 아니야 이게 더 나아 그래도. 나중에 방패 만들어줄게. 팔자 저건. 유격병. 유격병을 내가 올릴만한 레벨이 돼? 딱히 뭐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용병들 때문인가? 동료들? 놓칠 수 없지. 아무도 안 들어오네. 내가 좀 버리긴 했지. 레슬리 살아 나왔다. 살아 비쌀 것 같은데? 생긴 거 보니까. 예뻐서 여우라고 별명을 붙였다고. 1500원이야? 싸네? 살아 별로 안쓸 텐데? 약간 이제 투창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투척이네. 야 이거 아니구나. 아 36이구나. 그럼 괜히 팔았네. 방패술은 방패술 하나 있네. 숙련해. 당기느님 하나 있어? 던지느님이 없고? 그래? 괜찮네. 투척 근데 높다. 아 힘이 없구나. 아 그래? 당기는 것도 활도 힘 들어가잖아. 나봐. 아니 근데 당기님만 있으면 되네. 당기님이 근데 2잖아 그러면은. 아 힘든데 이러면 이제는 민첩에 특화시켜야 되나? 3까지는 두 개만 찍는다지만 이제 조셀린 그리고 프레드릭 동료도 거의 다 모았네요. 이렇게 직선 진행했는데 다 모였단 말이야? 음식이나 사자. 정산 되겠다 이거 가다가. 아 이건 올리븐 빼. 그리고 브렌노스도 한번 해야죠. 아 깜짝이야 왜 이렇게 동료가 말이 많어. 도노반 생긴 거 똘망한 거 봐라. 원거린 됐고 몸이나 세우자. 농부. 너무 흔한 거 아니냐, 갑자기 막? 책좀 살까? 알리사. 알리사는 뭐야? 알리사가 투척이었나?
훈련교관 플러스 2 수술 하나? 야 수술 하나 이거 좋다. 이거 가져가고 싶은데? 아니야 됐어. 브랜누스한테 가자. 브랜누스 뭐 이 근처에 있겠지 뭐. 여깄네 여깄네. 아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야? 오 7명? 그래? 굳이 줄 필요 없잖아 이제. 아 있긴 하네. 아 그냥 줄게. 야 얼마 안 되니까 뭐. 가겠네. 돈도 있으니까. 돈도 없으니까 일단은 한번 쭉 올려주고 그 다음에 중장병으로 유격병 장창과 궁수를 활용해서 보병 조합으로 이제 기병이랑 다 대응 가능하게끔 짜내겠습니다. 방패병만 잔뜩 몰려오지 않는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방패병이 없는 걸로 알거든요. 그렇게 방패병만 모아놓은 조합이 이 게임에 보병 계통도 이제 양손 좀 많이 들고 있고 장병이 근접해서 뭉치면 되게 세기 때문에 상상 이상으로 이 조합이면 충분히 꿀 빨 것 같네요. 모브레이 살려면 보고 프레드릭이랑 조셀린만 잡아놓자. 조셀린도 비싼 거 아니었나? 갑주막 입고 있고 기억이 날 것 같은데. 하이랜더 한 바퀴 돌았네. 아이 아까 아슬아슬하네. 야 조셀린 있냐? 아 참거 돈도 급한데 말이야. 아 왜 이렇게 많아. 전원 느리니까 조심해서 잡아야겠는데. 아 야 잠깐만 아 큰일났네 이거. 어 좋아 어디서 저거야? 먹을 필요 없죠? 어디서? 어 좋은데? 얼마 줬어? 150원? 애매. 형제 란달프에 뭐하는 애더라? 너도 책이야? 치료네 얘는? 어 이런 것도 있어? 책은 나중에 읽겠습니다. 어차피 다 읽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늦게 읽을수록 좋거든요. 포인트 숫자도 그렇고. 어차피 이 게임에서는 금방 다 올릴 수 있게 되지만 보석 때문에. 알레스테인 경 지금 누구야? 어, 아 얘 아니네. 프레드릭이네. 하, 꼭 집은 건 안 나와요. 꼭 집으면 안 나와 내가. 감이 좋았는데 이번엔. 강철 볼트. 아 부기 사는 거 오바겠지? 조셀린 쉽지 않을 것 같다. 두 명은 골을 보니까 잘 안 나오게 생겼네. 못 이기죠 이거? 어 한 명 정도 뭐 상관없으니까. 알아서 그렇게 한 번씩 튕겨줘요. 내 레벨업? 동료들 훈련으로 올라간 거야? 야 어썸한데? 올리자. 20 재고관리 재고관리도 찍어도 상관없잖아 솔직히. 여기선
당기는 힘을 좀 주겠습니다. 그래서 올려놔야지, 써먹기 때문에. 쿠알리스로 올리는 것도 생각하면은. 아시쿠만 먼저. 아, 왜 자꾸 들어가는 거야? 무역 안할 건데. 레인경. 레인경 아니죠? 레살다이라 아니죠? 잘안 나온다. 신가는 갈때 들리고. 토바. 야. 야. 아, 야! 화났어? 어쩔 수 없어. 저건 솔직히 도망갔어야 됐어. 800명인데. 이거 여기서 진집해야겠다, 그냥. 아, 큰일 났네. 훅 갔네. 비병 만들면 되니까? 아, 이게 뭐니? 못 이기는데, 이거? 원거리 안 하면? 아이고, 야, 이거 좀 오바잖아. 못 이겨, 이거. 근접. 네 명이야. 아, 너무 느려. 양손에서 더 느려졌어. 자동막기급이다. 아, 사교도 너무 강해. 반칙이야, 쟤는 존재 자체가. 스치면 죽으니까 감당이 안 돼. 기병 얘네 쓰자, 그냥. 괜히 여기 갔다가 작살났네. 어, 왔네, 왔네, 왔네. 아니, 잘 왔네, 야. 그렇지, 프레드릭. 들어와. 어디서? 800디나르. 모닝스타 하나 더? 하나 받고 하나 더? 이거 좋지. 모닝스타. 좀 허접한 장비 없냐? 메테나임은 양손이네요. 그냥 메테나임인데? 뭐, 다른 것도 없어. 그냥 양손이야. 300에 66. 오케이. 괜찮네. 15레벨에? 오, 15레벨이면 괜찮지. 15레벨이면 꽤 올라갈 수 있지. 미래가 있지. 발랄랑 다르게 경험치 많이 주기 때문에 금방 올릴 겁니다, 아마도. 조셀린만 찾으면 돼? 빨리 나와라, 조셀린. 오야, 오야, 오야. 어우야. 딜 박히는 녀석들은 남았네. 부역하자. 신갈, 신갈, 신갈. 개파링드 조합? 괜찮나? 수렵군에, 보병에. 다 그런 거지, 뭐. 240은 안 되고. 조셀린 어딨니? 한 6,000원 할것 같은데, 걔도? 6,000원, 4,000원 하겠지, 뭐.
2,000원 남았다. 아, 가자. 있을 수 있잖아? 가, 있으면 어쩌려고. 가서 찾아봐야지. 너무 저렴하다. 어우, 순간적으로 설렜네. 조셀린 여잘 거 아니야? 이름이 조셀린인데. 위층 안 뒤져봤는데? 없겠다. 기병, 아홉. 기병 올리고. 야, 동료 좀 봐. 넷, 다섯. 조셀린, 빨리 나와. 아, 쟤왜 저렇게 많아? 조셀린, 조셀린! 야, 오랜만에 비싸게 사는구만? 정산 될때 됐으니까, 아벤트로 사서 가죠? 날도 날인데. 그렇지. 드샤르드 살레온 병사가 모이면은 이제 반란각을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반란각을 잡으면은 제가 이제 그걸 못하니까 쿠알리스를 못 먹으니까 쿠알리스를 먹고 반란각을 잡겠습니다. 영주 되는 거 포함해서 500원 좋아. 이제 올 됐죠 전부. 동료 모으고 하는 데까지 뭐 1시간도 안 걸렸네? 1시간 조금 넘게, 1시간도 안 걸렸네? 금방 되는데 이거. 원거리가 좀 부족하다. 드샤르와 파이어즈 베인. 동료도 많이 지금 펌핑해주고. 에디즈. 에디즈 15에 56 단계님 무기 숙련? 숙련 찍자. 팔 올려야지. 아, 다 세다. 쓸만한데? 다 보병으로 쓸까 그냥? 다 내리게 해서. 양모 67원? 웬일이야? 기병도 9개 있으니까. 야, 너도 올라가냐? 힘 9는 있어야겠지? 단계님 하려면은? 단계님. 활. 열심히 모으자, 장비. 활을 누가 줄라나? 시라미시, 도적대. 마을 도둑들 레벨 1? 야, 다 쓸어버려. 가라! 나도 쓸겠다 정도면. 오, 일자리가 덤벼. 내려. 일 바뀌긴 하냐 나한테? 잠깐만. 사라야! 길 막지 마. 하나 죽었니? 못 막다며 이거 왜 이렇게 막아져? 왜 이렇게 막아지니? 방어 무시한다면서. 방패 끼게 해라. 방어 무시 아니었어? 아, 양손으로 돌면 방어 무신가? 아, 그런가? 나와봐. 아, 우리 거구나, 다. 잡아라. 그냥 한 손으로 방어 무시면 너무 사기지. 어, 느려. 여기다 공수 전환까지 느리다고? 이거 정면 싸움은 절대 안 되겠는데? 딜은 잘 박혀도. 오, 야, 카시몹. 막 오른다.
민첩 몇인데? 10? 민첩 올려야지 그럼. 방패술 건방으로 해. 남잖아 좀. 방패술 올려 그냥. 한손 숙련도도 있고 다 올리게 되는데 뭐. 중장병. 중장병에서 미들창병 갖는 거구나. 그럼 셀 수밖에 없네. 아, 네. 31에 36으로 올라가는 거밖에 안 되는데 한 티어 있는 거 보니까 장비가 많이 바뀌나 보네. 조셀린 보신 분? 제 그녀는 어디 있는가? 조셀린! 조셀린이지만 중립영웅 이제 작업해야 되거든요. 병사 좀 많이 필요하죠. 슬슬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중립영웅 붙어도? 5반가? 진영 잘 짜면은 190? 내가 잘 싸워야 되는데 아직 190으로는 한참 남았지? 양모 처분하는 거 잊지 말자. 올리브. 싸구요. 체즈까지 가는 건 낭비 같고, 여기서 그냥 알짱 거리다 보면 언젠가 얻어 걸리지 않을까요? 조셀리는? 그렇게 보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전갈 암살자? 좀 고용 좀 하자. 강해져야 돼. 아, 너 기사단이었어? 암살자인데? 팔고, 됐고, 이제 무역 안 합니다. 조슬린 살 돈도 안 되네. 많이 모였으니까, 뭐, 지금 이 동료만 있어도 충분히 셀거 아니야? 부하를 만들어야지, 부하를. 기병 충분히 있고, 유격병 위주로 짜고, 민을창병 세우고, 굳이 기사단까지 안 가도, 할 만할 것 같다? 얘는 장비 맞춰주고 시작하다 보면은, 각이 보인다. 야, 너희가 올라가냐? 와, 야, 올라가는 거 처음 보는 것 같다. 한명 있었나, 저번에 한 번? 민병. 금방 올라가네. 제국군으로 할까, 그냥? 저는 제국군이 진짜 잘 올라갔던 것 같은데, 아예 원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부대 몇 명이야, 지금? 50명 더? 공수만 50명. 공수만 50명 가자! 한세번 싸우면 줄카 이길 것 같거든요. 줄카 멀쩡하긴 하냐? 어디 갔냐, 쟤? 내 생각에 세번 정도 부딪히면은 줄카도 이겨. 병력을 완성시킨 상태에서 내가 고지대를 잡고 올라가서 고지대에서 민을창병 세우고 궁수를 뒤에 쏘면은 내 생각에 무조건 이긴다. 세번 들어가면 세 번. 소모 막대기 전에 줄카로 일단은 빨고 쿠알리스를 쪽 빨아먹고 그 다음은 모르겠다. 다음은 모르겠다. 라바 무기 숙련 활다 활이 있네. 레이븐스턴 딜이 박히니까 뭐 차투는 방어력이 낮았나? 아딜 들어가겠죠 뭐. 음식 필요하다 음식. 음식 주세요 음식. 아, 책 읽을 때아 저런 몹쓸 녀석 빨개 먹고 다니다니. 1레벨 27명? 어이, 여유지. 가라. 야, 멋지다, 멋져. 보아디스, 롤랑.
이제 얘네도 비비지. 그치? 말로 막고 길. 그렇지. 야! 아, 왜잘 통과하니? 그렇지, 29, 25. 틀어 막아봐, 잘. 쟤네만 잡으면 나머지는 찌꺼기 아니야. 어이구. 어디서 말이야? 이제 흙기사도 내 밥이야. 들어와. 둘이나 있네? 아씨. 내려. 내려! 죽어. 너 어딨어? 죽었나 보다. 말도 아프겠다, 엉덩이 저런 거 맞으면은. 별로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너 병사들? 아, 돈 없어. 돈 없진. 정산해줘. 정산. 정산 받을 때가 됐다, 이제. 얘네만 잘 키워놓으면은. 포인트 브로. 여기서 대기하자, 그냥. 대기한 데가 없는데? 어디 갔냐? 아, 내가 지금 눈이 맛이 갔나? 보이는데 못본 거야? 아니, 뭐야? 아, 8,000원. 두 관. 아, 왜 그래? 아, 후까 이러다가 후까 정 차려야 돼. 전에도 회차하면서 3번 잡혔는데 그중 2번이 실수로 눌러 잡힌 거거든요. 아직 한번 잡혔죠? 초반에 한 번. 절대 안 잡히지나. 쉽게 잡히는 자가 아니야. 척후병. 척후를 키워야 된다. 새우기 맛있겠다, 야. 우리 부하들도 먹여야 되는데. 너무 돈 아까워서 못 먹이겠어. 차코병, 공병, 공병 정도면 어느 정도 들어가나? 별로 안 들어가네? 안 박히겠는데, 저 정도면? 활이 좋은 건가? 97, 맥스죠? 처음으로 맥스 땄네요. 야, 드디어 이제 맥스를 유지할 만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길었어, 길었어. 올려주기만 하면 다 무난하게. 이것만 다 올려주면 얼마야? 빨리 올리자. 추가로 공병 나오면 위험할 것 같은데, 공병을 위로 올려야 될것 같은데? 공병 얼마나 있지? 아, 저 티어면 올려도 의미 없다. 유격병을 가진 걸 기준으로 해서 줄카 잡는 거니까. 야, 아일드리언? 괜찮아 보이는데. 자동전투로 먹을 거기 때문에. 병사를 좀 아껴줘야 돼요. 지금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냥 뭐, 먹을 수 있으면 먹게끔. 저 괜찮네. 기병은 어떻게 시간 끌기 먹이고, 기병을 먹여줬으니까 보병까지 진영에 합류를 해서 방패 역할로 쓰고, 언덕 싸우면 무조건 잡겠는데, 내가. 아, 티어가 너무 낮다. 개미딜이야, 개미딜. 경직은 들어가지?
큰일났네. 아, 너무 안 받는다. 도노반. 자네의 기술을. 야, 도노반 머리가 이렇게 좋아? 안 어울려. 승마술, 방패술. 단기 누님 주기 좀 애매하지? 훈련가 6이네? 야, 단기 누님 주자, 그러면. 이거 주고. 활. 활도 120이나 돼. 역시. 가치를 범한자 다르구만. 동료도 아 동료 안 모았지 맞다 하나 남았지 아 동료 찾아야 돼 메이 기사 정식도 났어 동료 찾아야 돼 동료 있어야 돼 게임 워낙 전 길게 보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목표를 작게 잡고 하나하나 거쳐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엄청 오래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레이브스턴의 왕이 충성을 요구한다고? 이거는 받아야겠다. 솔직히 받을 만하다. 나중에 배반하면 되니까. 아니면 여기서 그냥 반란 가까이 잡아도 되고 이득을 많이 볼수 있는 전투만 하겠습니다. 어 지금 영주군이랑 싸워도 밀리겠다. 잡병들 없나 좀? 이런 애들 그래. 좀 빠르구만. 여섯 명이 뭐니? 야, 괜히 한두 명 죽을까봐 내가 그냥 싸운다 가서. 아. 우리 애들이구나. 야, 랜스 봐라. 살아있는데. 이리 와. 이제 들어간다고, 딜. 항상 저거 딜안 들어가서 머리만 때렸는데, 머리 때리다가 허리 못 때려서 죽었는데, 이제 아니야. 허리 맞으면 움찔해. 이리 와. 아, 왜 짧아요? 이거 말 쓰러지면 너 끝나는 거야. 그렇지. 하나하나 한 마리 한 마리. 저쪽이다. 어, 그래. 관계 상승. 어우, 좋아. 조살림만 내놓으면 돼, 이제. 수락하고 아직 안 갔지? 가지 말자 그냥. 가지 말고. 아, 어디가 좋을라나? 저는 노르드 쪽에서 가능하면 잡고 싶거든요. 가능하면 이런 데를 먹어서 아니 반란 일으키면 에토스가 좋은데 여기 돈이 많이 되기 때문에 난 리리아나 포인스부릉 말레온 이런 데 먹어서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자투 잡고 그러고 싶은데 그럼 확실하게 정해야겠다. 제국에 붙어서 얘네를 쳐야겠네. 다른 데는 끼지 말고 노리는 것만 노린다. 4명. 정말 센 놈만 아니면은 버틸만 하다. 수술도 좀 올리고 7,000원. 아, 나 자꾸 조세를 안 찾는다. 셀린 찾아야 돼. 조셀린 있으면은 이제 병력 훈련 교관도 올릴 테기 때문에 올릴 거기 때문에 어딨냐 대체? 조셀린 싸게 나와라. 조셀린.
양모 같은 거 말고. 아, 올리브 왜 이렇게 비싸졌어, 갑자기? 조셀린! 야, 안세나. 그만 보자, 안세나. 아, 지금 왜 자꾸 알짱대냐, 질척거리냐. 조셀린! 애매하게 조셀린 같은 놈들 있었고. 애매해. 말레온 포위당했어? 가지 말자, 그럼. 에토스 가자. 말레온 먹지 말지. 내가 먹어야 되는데. 뭐, 솔직히 지금, 먹고 그러는 건 솔직히 불가능하고, 스펙상. 얻어가야지, 어디가 됐건. 올리브. 조셀린! 죽어도 안 나오네. 조셀린! 조셀린 진짜 없는데? 여기는 쟤만 조심하면 되잖아. 공급만. 공급만. 유격병. 오, 깜짝이야, 씨. 야, 저 어떡하냐, 여기 사람들을? 저런 애가 왔다 갔다 거리면. 레살, 레인, 다이앱. 아, 조셀린만 없니? 뭐하냐, 여기 모여서, 근데? 잘 가야 된다. 조셀린. 아, 뭐야, 살라반. 잡혔어? 바쿠스가 레이븐스턴이라고? 여기서 적이라고? 왜? 겹치는 데가 하나도 없는데? 개인적으로 싫어하나? 아, 저 가자. 말레온. 안 바뀌었겠지, 뭐. 어, 나 레버업. 수술 찍고, 아, 달리기? 단기님 찍자. 활. 쟤네 거 뺏고 싶은데. 돌돌이 거. 안 되겠지? 개 털리겠지? 조셀린. 오, 더럽게 안 나오네, 진짜. 조셀린 빼고 다 나온 듯. 자투 한번 비벼? 못 비벼. 30 정도면 이기겠는데. 빠르다? 나 다음으로. 쌍모여. 언덕 잡아, 언덕 잡아. 아, 근데 그냥 온다, 야. 기병 가! 기병 가, 몸빵에, 기병 가! 기병 흐트러뜨려. 그렇지. 그렇지, 뒤로 보내지 마! 활 쏴야 돼, 보내지 마. 그렇지, 보내지 마, 그렇지! 이거지. 아, 몇명 죽잖아? 아, 저걸 통과하네? 기병이 쫓고, 보병이 맞고, 공병이 쏘고. 흑혐. 내가 찔러 다행이야. 어, 동료가 죽는 것보다 내가 기절하는 게 낫지. 좋아. 몇 명이냐? 두 명? 아, 농부를 마지막에 잡아? 그렇지. 이제 제법 군대에 티가 나지 않습니까? 드디어 전사의 반열에 올랐어. 등이 휘었다고? 등이 휜건안 쓰지. 아이, 구린 것 봐라, 장비. 아, 저런 거안 써. 내 자리? 아, 근데 이거 상위 티어로 사야겠다.
어우, 그렇지. 좋아하는구만, 서로. 쟤 착하다. 자기보다 훨씬 약한 애인데 좋아하네? 아, 하긴 그렇겠다. 프레드릭은 이제 양손 것만 특화돼 있고, 도노반은 이제 모든 무기가 거의 다 특화돼 있으니까, 모든 무기가 특화가 아니지. 모든 무기가 거의 다쓸수 있으니까, 전문가랑, 특화 달인, 검의 달인과 이제, 베테랑 전사. 그런 느낌으로? 멋진데? 교관 좀 찍자, 야. 이제 되지 너도 10일인데 12안 있을 수 없어 이제 이 조합이면 말레온 센놈 없니? 50 파는 거? 모험가 60짜리 안 파나? 걔네 모으고 싶은데 슬슬 유지비 얼마야? 2000원? 싸네 아니면은 아예 그거 만들까? 광전사? 광전사는 가격에 비해서 약하니까 남는 애를 해야지 공병이라던가 봐주면 안 되냐? 이기는 거 아니야? 이길지도 몰라 어딘데 적들 저기 있어? 그냥 오네 아 잠깐만 야야야야 꺼져 뭐하는 거야 3개 킬터 그렇지 올수 있냐 기병들 코앞이다 이리 와 기병의 유혹이다 그렇지 개판 났죠 돌진 못했죠 빨리 쏴, 제 앞에! 촉도 못 쓰는데, 어떡하지? 아니야, 아직, 아, 조금 잡고 있어. 더러운 놈들. 질수 없지? 이리 와! 야, 튀자. 가자. 별로 안 죽었어. 야, 뭐, 야, 호각 싸움이었어. 버리는 것보다 낫잖아. 사기도 안 떨어지고. 얼마나 좋아. 보병층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기병은 됐고. 아, 저거 잡을 만한 보병 없는데? 저렇게 되면 이제 약간 스펙보다는 방어력이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노르드 허스칼보다 로독 보병 장비가 더 중요할 정도로 이제 약간 이제 물리력이 받쳐 줘야지 후혈이 사는데 애매해 지금 장창병은 방패도 없고 끌어내는 건 좋은데 악사 레슬리 감시자 율리아 조슬린 꼭 없다. 볼일 없을 것 같은데 걔랑? 따다다다. 그냥 민을 창병 해야겠다. 들어가는 녀석이 없다 디디. 책좀 줄래? 15,000원이나 있는데. 관계사 관계 전략가 훈련 교관 수술을 가져가자. 수술이랑 되냐? 교관? 가져갈 만하다, 솔직히. 읽는 건 나중에 읽겠습니다. 14레벨, 16레벨은 돼야지. 공병 충분히 있고, 보병을 세우고 앞에다 기병 빼버릴까, 그냥. 아, 기병이 섞이니까 번거로운데? 아니야, 투자, 일단 투자. 그래, 투자. 얼마 안 되네? 피습 중. 말레온. 오래 걸리기 때문에. 모드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모드에서 활약하려면은,
병사를 올리는데 오래 걸립니다. 티어가 높아서 모드는 적 티어도 높아서 그냥 오래 걸려. 바닐라가 제일 나아. 밸런스가 편해. 왜 이렇게 자꾸 눈에 띄냐? 조슬리는 한 번도 안 보이는데. 세 번째 해야지. 아즈가드. 뭐하라고? 아즈가드? 이미 끝난 것 같은데 저기? 그래. 안 끝났구만. 뭘 봐. 기병 가라. 기병이 많은 게 아니라 말을 탄 애들이 있어서 그렇구나. 애매하네 이거. 야, 딱 서봐. 위치는 헬이지만 딜은 바뀌겠다야. 저기 있다 쟤. 아, 위치 진짜 협니다. 어딨냐? 잡았냐? 내 우리 쪽이구나. 가라. 동료 말도 다 빼야 하나? 동료 빼는 건 조금 거시기 한데 말. 저번에 동료를 보병으로 썼거든요. 막 무쌍을 했는데 사실 이 모드는 워낙에 이제 보병 최고 티어가 나오면 너무 강해서 보병 오히려 동료가 약해요. 많이 키워도. 그러니까 동료를 따로 해서 운용을 하자. 게릴라 병사로. 어우, 야, 횃불 뭐야? 어우. 야, 뭐야? 뭐 향상됐는데. 망했어, 이미. 어딨어? 12명? 어, 맞네. 5명 될줄 알았는데 엄청 많네. 민첩 숙련 기술로 잡는다. 라바 기술로 잡는다. 가심 사까지만 찍자. 전부 위에서부터. 아, 고민되는데. 일단은, 야, 이런 게 있어? 궁기병도 있어? 4번으로 하고, 그룹 이름을, 수성노예. 아니야. 노예로 해, 그냥. 수석은 무슨 수석이야. 건방지게. 지능 키가 없다. 나밖에. 좀 심각한데 이건. 지능 키한명더 있어야 시너지를 받으면서 좀 좋은데. 나중에 동료들 올려주지 뭐. 나중에 기병 다 빠지면은 그때 이제 보병 조합을 짜서 보병 진으로 짜다가 마른데 인벤토리 슬롯에 넣어주자. 아, 지금 바꿀까? 아, 지금 바꾸자. 기병 빠져. 기병 없지 이제. 이거 거슬려. 활도 필요하고. 말 있으면 좋긴 한데. 당장은 이제 진영을 그냥 무식하게 짜서 막 진영을 막 보고 짜는 게 아니라 그냥 우직하게 짜서 밀고 밀어붙이는 걸로. 말은 나만 있으면 돼. 노예가 무슨 말이야. 말보다 미치야, 얘네는. 보병만 있으면 된다. 내부대. 말 있으면 좀 빨라지지 않을까? 빨라지지 않을까? 진마 역할 하지 않을까? 좋은 말이잖아, 비싼 말이잖아. 아무리 비싼 말이어도 내 앞에선 진마나 다름없지. 나름 빠른데?
노예는 나랑 붙여서? 노예는 보병이랑 같이 써야겠다. 보병이랑 같이 써놓고 나중에 뭐 어떻게 보는 걸로. 활이 문제다, 활. 활을 사는 건 너무 비싸니까 구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구하지? 아, 솔직히 말해서 놀드르 활 좋긴 해도 화살이 좋은 거지 활 자체는 내가 이제 낄 수가 없으니까 레벨 때문에 의미가 없는데. 화살 쓰는 애가 거의 없다. 세뇌구다. 애초에 구할 수 있긴 한가 지금 스펙으로? 걔는 강해서? 20명 정도 이기지 않을까? 10명, 20명이면? 아 그래도 손해가 너무 클것 같아. 이기긴 하더라도 그냥 저 반파할 것 같은데? 붙었다가? 조셀린이나 찾어. 헛소리 하지 말고. 조셀린이나 찾자. 야 진짜 잘 논다 야. 오 뭐야 뭐야 뭐야. 아 깜짝 놀랐네. 아아 개놀랐잖아. 개놀랐네 진짜. 조달래. 아 모험가 살짝 땡기는데 기병이지?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냥 조합 짜자. 막조합보다 진영을 이용해 싸울 수 있는 조합이 좋지. 내가 동선만 수정하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동선 나오니까 이동할 때. 아, 자투가 문제인데. 자투를 본 조합인데 자투를. 레슬리. 뭐냐? 크라켄 기사는 뭐냐? 이런 애도 있어? 처음 봤어. 크라켄 언어스네요. 영어 아닙니다. 크라켄 어입니다. 산 경유에서 야, 저씨 어떡하냐 쟤네? 700? 답 없네. 바다 껴도 아 바다 끼는 건 솔직히 좀 위험하지. 역시 산이 아니면은 잡기 어려울 것 같고. 검사 용병 장교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87이었지? 용병을 좀 모아. 6000원 감당되나 가격? 메테나임 안세나 제발 꺼져 좀 안세나. 아 안세니 왜 저러니. 제일 많이 봤어. 야, 끝내준다, 끝내준다. 미늘창병 하나도 없네? 미늘창병이 나와야지 조합이 짜여지는 건데. 아, 사막은 너무 위험해서 갈 수가 없다, 이거. 이제부터는 뭐 버리고 도망간다 그런 게안 되기 때문에 병사가 많아서 버리면 뒷감당이 어렵거든요. 죽어! 죽어! 어우, 야. 한 방에 그 정도라고? 모닝스타 쟁여놔. 저거 좋아, 솔직히. 활좀 살까? 나도 활이 필요하니까. 사자, 얼마 안 하네, 사자. 버려 이런 거. 볼트 버려. 내 화살은 개 화살이랑 바꾼다. 너 아니야. 어디서 좋은 거 끼고 있어? 내 거야. 너 무슨 활이 이렇게 많냐? 32발. 34에다가 당임 3?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
아, 견적 나오는 애가 없는데 사실상 진짜 극한의 상성 진영으로 언덕 먹어서 기병 부대 잡는 거? 그 외에는 내가 지금 티어로 비빌 게 하나도 없다 진짜. 너무 오래 걸린다 이거. 자투야. 자투 화살로 잡아먹고 화살로 잡아먹고 공병들 키워서. 근데 아저 언덕 되나? 저 언덕 판정 있나? 언덕 판정? 끝이 없나? 맵 끝? 여기 일로 와봐. 이 언덕 이용하면은 저를 쟤랑 한번 붙어보자. 언덕 효과를 받는지는 확인해야 되니까. 거의 안 받네. 언덕 거의 안 받네. 약간 이제 그냥 평지는 아니고. 아, 야, 큰일 났다. 그렇게 가까웠어? 대기해. 고용 보내. 나좀 내려주면 안 될까? 야, 그냥 썰어먹네? 몇 마리 없긴 했으니까. 아, 느리다. 쇠뇌보다 느리다. 장전이 빠를 뿐이지. 차진 느리네. 그렇지. 아직도 있어? 어, 그렇지. 야, 강한데? 어우, 야. 뚝배기 뭐야? 방패 가져가자. 솔직히 좋다, 저거. 어디서 그 여자? 또 굳이 방어력. 방패 들수 있니? 아, 방패도 못 들고 뭐 하냐? 라버 드니? 아, 뭐 하니 얘네? 강한 녀석들 올리자. 베트남이면 무조건 양손 써야 되잖아, 쟤는. 선택지가 없잖아. 카심. 아, 미개한 놈들. 웃자냐 이거? 어차피 보석으로 올린다고 치면은 양손 한손 구분하지 말고 쓸수 있으니까. 여기 언덕은 못 살린다 결론은. 잡아보자 한번. 솔직히 그냥 잡는다. 저렇게 오네? 진영 짜 그냥. 노예 돌격! 어디서! 야! 그렇지. 잘했어. 통감은 안 하면 돼. 싸워봐 열심히. 그렇지. 뭐해. 싸워 싸워 싸워. 맞춰 맞춰 맞춰. 어, 횃불 좋아. 느낌 좋아, 느낌 있어. 이게 안 맞는다고? 수성전 한번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야, 저게 나와? 치즈 나왔다. 야, 잘 나온다, 돈. 안 받아. 깔맞춤이야. 안 받아. 보병은 붉은색, 궁병은 파랑색. 깔맞춤이야. 어디서 붉은색 궁병이야? 뚝배기 약하신 분 없군요. 나가 좀 구리구나. 강해 보인다야. 장비 좀 살까? 강한 활좀 사고 활좀 쟁여놓자. 깜짝이야, 쟤왜 여기 있어? 나 오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은. 아, 동행이야?
하이어즈맨 여기까지 왔어? 넌 안 돼. 이거다. 이거 사라줘야겠다. 사람 박값해야 된다 이제. 노예의 자존심을 세워야 돼. 활값해야 돼. 화살이 숙련도 중에 제일 잘 올라가는 것 같아. 최고 난이도 기준으로. 금방 죽으니까 붙으면 어차피 아무리 세도 활을 그냥 서서 쏘니까 맞추기만 하면은 속력도 올라가고 되게 좋네. 디피에스도 빠르고. 두 통씩 못 주는 게 좀 아쉽네. 두 통씩 준다고 쓰기나 하겠냐 싶게나만 좀 그렇네. 두 통 굳이 안 줘도 다 쏘고 싸우면 되니까. 쌍두형이지. 쌍두형 원거리 근거리 보병 좀 보충하자. 나 안 보이는 데서 막 죽는다 적들. 곤란해. 하나 더? 두 개 더? 일단은 사. 어, 일단 사고 생각해. 활이 안 든 애가 활 쓸 수 있냐? 어, 쓸 수 있네. 아, 이거 쓰지 마 저런 거. 약겨워. 도노만도 되잖아. 저거 낮추라. 아, 뭐야, 안 돼? 쏘는 거 꼴을 못 봤는데? 하시면 되지. 어. 자리 잡혀간다. 활만 땡겨오면 된다. 화살만. 이 게임 처음 보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수십 시간을 해서 하나를 깨는 겁니다. 한 번을 스트 끊으면은 가차 없어요. 지름길이 없어. 재수 없으면은 내가 안 본 사이에 뭐 다른 나라들끼리 싸워가지고 애매해져서 들어가기도 어려워지고. 시간을 갈아 넣는 게임이기 때문에. 아, 왜 자꾸 알짱거리냐? 저러다가 필요할 때 안 나온다고. 계속 들을 게 없어, 쟤. 필요하면 또 없어. 별로 필요 없을 때는 알짱거리다가 필요하면 또 없어. 미친놈이야. 조셀린만 나와줬으면 좋겠어. 조셀린이 꼭 그래. 조셀린 본지 너무 오래됐다 야. 아무리 재수가 없어도 이 정도 나오거든요. 유격병 얼마야? 원거리 데미지 76이야 350에 세네. 민첩 등민이야. 화살이야. 야, 살 거 있냐? 상치로 가져가자. 남는 게 상처인데 뭐. 별 도움은 안 되는데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저 수사 같은 애들 저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 나오냐 걔는. 조셀린 언제 나오니? 야, 진짜 많이 모으긴 했다. 이제 이거 한 번 지면 다 날라가요. 이래도 절대 지면 안 돼요.
집에는 방종이야. 절대 치면 안 돼. 바로 칼종이야. 야! 장교 장비가 다를 텐데. 아홉 명이라고? 다섯 명뺄수 있네? 아니야, 빼지 마. 그냥 안 써. 아, 너무, 저 87이라는 스펙이 너무 갖고 싶긴 한데, 됐어. 조합이야. 민을창병만 완성되면은 지금이랑은 급이 다르게 압력이 있으니까 믿고 가자. 조슬린 자리 남겨두고요. 절대 안 나오지, 조슬린? 조만간 죽인다 보면은. 아우씨, 활 맞아봤냐? 어디서 막는 척을 해? 건방지게 죽어. 못 가, 너는. 아, 너무 세다, 야, 근데. 모닝스타 킵. 버터 두 개. 아, 버터에다가 빵이랑 과일이랑 해서 먹고 싶다. 과일? 그냥 생각이 났습니다. 하, 뭐야 또. 아, 그만 기어나와. 좀 무슨 활을 들고 걸어오냐, 미친놈이. 미쳤네? 와, 미쳤네? 제정신이냐고? 조셀린! 너 오늘 안 나올 거야, 조셀린, 너. 조슬린만 안 나오냐고? 몇 바퀴야, 나 이거. 조슬린, 설마 이 대륙에 없니? 난 예상했을 때안 나올 거라고. 그렇지, 안 나올 것 같더라. 진짜 8이야 벌써? 교관 하나, 단기님 하나, 활. 활 이제 세네만큼 박힌다. 아, 구린 것만 있냐. 내 활도 바꿔야겠다, 저걸로. 아, 저것보다 좋은 걸로. 뭐 미쳤냐고, 진짜. 왜 이렇게 안 나오냐고. 내가 죽일 만한 중립 영웅이 없어.
쫓아가기도 좀 싫고 솔직히 말해서 2단계까지 왔는데 애매하네 게임. 아, 그 교관이라 줘. 아, 애매한 것 봐. 화났어? 나도 화나 조슬리 안 나와서. 나도 화나. 조슬리 어디 갔어, 얘? 점점 유지비 줄어들죠? 늘어나면서 유지비가 늘어나면서 수익이 줄죠? 잘 잡아야 된다 한 번에. 와 여기 싸우면 꿀이겠다. 12? 방패술 그렇지. 드디어 내 눈에 띄었다야. 방패가 없다야. 그렇구만. 30명. 전에도 이렇게 60분 모았다가 더 높은 티어 보고 콜랑 빠졌었는데. 그래도 어차피 모으게 돼 있네. 다음에 하면은 저거 안 모으고 다른 거 모으면 되겠다 이랬던 것 같은데 기억도 안 나고. 야노스. 진짜 없냐? 염료 싸네. 마리에서 못 싸? 살짝 땡기는데? 아니야. 가져가자, 이거. 데미지 이 차이가 크긴 해도, 안 돼. 아, 이곳을 가야 되네. 저 위험한 동네를. 돌아다니기만 해도 막 레벨업이 돼. 최고야. 정말 멋져. 진짜 안 나올 거야, 조셀린? 조셀린! 방종할 시간이야, 조셀린. 오늘 잡고 가자. 동료까지 완성되면 사실 난 만족해 엄청나게. 이일 했는데 올 공방에 동료 한 명이면은 개만족이야. 어, 야, 그걸 이용하네. 어! 미친 게임. 쿠알리스 좀 쿠알리스를 먼저 날타리에 있는 거 아니야 걔? 고용된 암살자들 진짜 어딨냐고 아 와. 가져가야겠는데, 이거는? 내가 써야지.
너도 쓰지? 그렇네, 너도 쓰네. 다 쓰네, 이제. 이제 활은 됐고, 화살만 받쳐가면 된다. 조셀린, 진짜 안 나올 거야? 진짜 이 악물고 안 나오는데 얘 어떡하지? 여기를 도는 거 아니야? 여기 한 바퀴 도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짜증나는 게 아예 나올 기미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내가 봤던 애들이 새로 가는 데마다 항상 있어. 개만 안 돌아. 큰일 날 뻔했네. 볼트 말고 이거라 사자. 그렇지. 공병 한 10명 넣는다고 치면 얘네가 세지면은 상위 공병 10명으로 치면 엄청 세지. 부병 역할도 하고. 색이 뭐? 아, 뭐야. 중립용인 줄 알고. 합류하려고 그랬네, 좋아서. 아. 이거 그나마 가장 안 돈는데 이 정도라고? 아. 아니야, 잠깐만. 활좀 보자. 저렴하냐? 한 것도 없이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순 없어. 5천. 진짜 볼트구나. 아, 사람 설레게 하네 자꾸. 조셀린 경, 조셀린 남자였어? 아, 이제 봤다야. 닥치고 빨리 붙어. 조셀린 경, 올라가. 말 버려. 누가 랜스 같은 것도 쓰니 미개하게. 당연히 1 있어? 32야? 넌못 쓰겠다야. 괜찮네, 되게 세네. 올라가 조셀린 경. 너를 정예 부대에 합류시킨다. 전투력 수준으로 하자 이렇게. 살아 올려. 다 했네. 사냥해야겠다 이제 슬슬. 티어도 많이 올라갔고. 아, 이거는 솔직히 가져가야 된다. 빚을 내서라도. 이건 가져가야 된다. 저거는 솔직히 나중에 그 후반까지 가도 쓸만한 장비니까 가져가고. 16짜리가 없는데 힘이? 딴거 끼고 있었어? 끼고 있어 그냥 계속. 조셀린, 백히비아 다쓸거 아니야 장비.
감기장? 아 이거 껴. 나는 숙련 높으니까 이거 껴. 애매한 거 들고 있네 마침. 다 팔어. 승용무 팔지 말걸. 팔지 마. 아 팔어 그냥 거슬려. 자 가자 가자. 자투의 시간이다. 이미 많이 강해졌다 나는. 나머진 전쟁을 통해 강해진다. 민첩 줄 필요 없지 않나? 힘 줘. 저 10명. 어딨니? 260! 비벼야 된다, 저거. 싸게 들어와. 오지, 오지, 오지. 솔직히 할 만해. 진영 잘 짜면은. 진영을 짜는 게 중요한데. 완전 언덕 없어. 여기 먹어야 돼. 여기서 싸워야 되는데. 저 정도로 들어갈 거면은. 여기 답 없는데 붙으면은. 와봐. 저 언덕으로 끌고 가서. 아, 저 언덕은 좀 오바고. 완전 산이 있을 텐데. 아니면 놀도르 진영으로 데려갈까? 자, 일로 와봐. 잔당 제거하고요. 내가 막는다. 잘 내려라. 아, 글로 내리면 어떡하니? 아, 됐어. 살아만 있으면 돼. 못 살았고요. 반대로 살아서 말만 버리고 도망갔으면 완벽한 진영으로 다 싸먹는데 진짜. 물량 차이가 심해서 하나도 안 죽네요. 그렇지. 빨리 쏴라. 그렇지. 병사 종류가 지금 단일화되고 있어. 괜찮은 장비 나왔구만. 아, 금 갔어? 안 써. 금이 갔으니까 저렇게 주는 거겠지, 아래 위치에서. 더 높은 데 있었겠지, 그럼. 조슬랭경 좋아하고요. 일로 와봐. 지옥을 보여줄 테니까 일로 와봐. 설마 나 쇠가 죽고 도망가는 거냐? 나그 정도야? 방패 기술. 야, 민을 왔다. 민을 스펙 좀 보자. 76이죠. 하지만 76보다 훨씬 셉니다. 게임 내에서 거의 탑 레벨의 데미지를 갖고 있는 포람계열로 쓰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죠. 좀 와주면 안 될까, 일로? 그치, 덤빌만 해, 솔직히 말해서. 세졌어도 비빌만 해. 못 비빌 상대는 아니야. 절로 가자. 자, 언덕에서 지옥을 보여준다. 저건 아니지. 700이라고? 여기서? 아, 망했다. 야, 잠깐만. 야, 뒤로 빠져봐. 한번 걷어내. 한번 걷어내고 생각해. 말 빼야 되는데. 저 언덕 있냐? 절로 가고 싶은데 좀 꺼주면 안 될까? 오고 있지. 너 그걸 왜 타니? 그래. 일단은 제거하고. 개꿀인데? 개꿀까진 아니고 먹고 빼기 딱 좋은 위치인데?
더 뭉칠까? 아니야, 이렇게 들어오면 더 뭉치는 건 오바야. 잠깐만, 잠깐만, 너 얼마나 화났니? 훌륭하잖아. 나 좋아하면서 츤데레질이야. 죽을라고 진짜 놀랐잖아. 나 싫어진 줄 알았잖아. 뭐하니 쟤네? 몸깡으로 덤비는 거냐? 어이가 없네. 뭐야? 빨리 싸, 빨리 모여, 빨리 모여. 진영 완료. 좀 오반 듯. 완전한 산에서 싸워가 되는데 이렇게 싸우면 답 없어. 답 달라붙으면은 교환비 끝나. 완벽한 언덕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잘했어. 데려가자. 지금 좀 힘들다. 너무 부족한데? 줄카한테 그냥 쏠리네. 야, 나 여기 있어. 이리 와. 저 언덕만 잘 잡으면 진짜 잡는다. 진짜 완전히 걸어오는 것보다 느려질 만큼의 압도적인 언덕으로 싸먹는다. 이리 와봐. 저 산을 밟아야 돼. 산에 중턱을 밟고 끌어들여 싸워야 돼. 이리 와봐. 이리 와. 야, 싸고 싶지? 싸고 싶을 거야. 이곳을 밟았거든. 야, 야, 여기서. 기다리자. 기다림 메타로 가자. 야, 일로와. 여기서. 여기 있다. 그렇지. 완벽한 언덕만이. 그렇지! 따라와, 빨리와. 이거 올라가는 시간 벌수 있어. 언덕이면 솔직히 50% 100%야. 어디서 오냐? 올라. 정상까지 와. 저거 어디 있는데? 저거 어디 있어? 저기서 온다. 야. 공룡만 뒤로 보내. 이거 바짝 붙여서 싸워도 이긴다. 아직이야. 아직 쏠때 아니야. 아니야. 뭐 하는 거야? 발사! 사냥 시간이다. 아, 근데 이거 약간 그 정도까지 아닌 것 같은데? 올라오는 기세를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야, 큰일 났다. 기병을 쏴야 되는데. 근데 교환비 끝내준다? 제대로 싸워먹고 가겠는데, 이 정도면? 어우, 끊기는 거야, 지금? 말도 안 돼, 왜 끊겨? 마블이 끊긴다고? 고전 게임이야. 왜 그래? 붙었다, 빠져야 된다.
깜짝 놀래, 네 얼굴 보고 적인 줄 알았다, 야. 때릴 뻔했다, 야. 아, 더 빡센 언덕을 완벽하게 잡으면은 이기는데, 진짜로? 이건 진짜 거짓 없이, 아, 올라오기 전에 천에서 이제 거의 이제 수성전 하는 느낌으로 쳐낼 수 있거든요? 기병? 아, 잠깐만. 아, 근데 좀 랜덤이다. 큰일 났다. 되냐? 돌 있으면은 괜찮아. 아, 돌아온다고? 그럼 빠지자. 잠깐만, 야, 잠깐만, 어딨어, 어딨어, 쟤 어딨는데? 아, 이 언덕 안 돼. 아, 꺼져봐. 방해돼, 방해돼, 꺼져. 저 언덕을 먹어야 되는데, 저 언덕을. 오긴 하냐? 어디서 오는 거야? 저기서 오는 거야? 아, 저기서 오는 거야? 그럼 못 이기지. 그렇지! 나도 힘든, 나도 힘겨운 이 언덕. 빨리 내려. 따라와, 모두 따라와. 완벽한 언덕이다. 반대쪽, 반대쪽 동선을 봐야 돼, 동선. 반대쪽이 평지면 망해. 그러면은 진짜 지옥이야. 저기다, 저기다, 저기다. 저기서 저건 거, 저기서 저. 저기였니? 미쳤나봐. 착각했어. 아, 여기 안 돼. 야야야! 따라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왜 부딪히니?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쏠 때가 아니야, 지금. 언덕 먹어야 돼, 빨리 와. 빨리 와! 온다, 온다. 야, 빨리 와, 빨리 와. 여기서 받아들여야 돼, 여기서 받아들여야 돼. 되냐, 시간 되냐? 저 언덕까지 가고 싶은데 절대 안 되겠지? 빨리 와, 빨리 와! 망했다. 이거야. 저걸 살려야 돼. 근데 역언덕이야. 저언덕을 가자. 아, 큰일 났네. 쟤네가 여기서 나오고 내가 여기서 나와야지 이게 맞는 단가가 맞는데 역언덕이야. 아까 나름 기다렸었던 것 같거든요. 안 돼. 아, 위치 왜 이래? 전술 때문이야? 내가 다 이해해야겠는데, 이런? 일단 쏴봐. 그래, 쏴봐. 계속 쏴봐. 계속 쏴, 계속 쏴, 그렇지, 계속 쏴, 계속 쏴. 줄여, 줄여. 4번 돌격, 노예 돌격. 그렇지, 몸빵 다 해.
7명 부상에 9명. 큰일 났다. 저렇게라고? 일 그나마 낫다. 진짜 개똥으로 잡혔네. 아직이냐? 아직이냐? 아직 줄카 안 되냐? 아, 진영 진짜 진짜 이길 수 있는데 진짜 잡히면은 아까 그 너무 대박이라 그랬던 위치에서 내가 위였으면은 내가 위고 제가 아래였으면 진짜 이겼는데 진짜로 맹세코. 아, 저거 안 봤네. 그랬나 보다 오늘은. 장비 구리신 분 11이야? 못 입네. 장비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버려 그럼. 아이 오늘 날이 아닌가 보다. 방금 괜찮았는데 방금 거. 아 진짜 전술 때문인가 보다. 아... 많이 눕혔어. 뭐 다음에 이어서 가죠.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뿅!